안녕하세요. 설 네일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하면 너무 예쁘고 많이 하시는 가리비 네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 컬러가 예뻐서 아이보리나 화이트나 저는 이제 연보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핏 컬러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끝을 묻혀서 끝에서부터 30도 큐어링 해주고요. 가운데를 먼저 찍고, 끝을 찍고, 두드려주세요. 이제 여기에 아름답지 못한데, 얘를 넣어서. 저는 미러 파우더를 깔 건데, 미러 파우더가 없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펄 중에서 미세한 펄 입자를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보여드리려고 반은 화이트 펄을 얇게 깔고, 반은 미러 파우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깔아주는 게 조개 느낌도 나고, 그러나 혹시 예쁘게 못 하셨더라도 메꿔주거든요. 꾹꾹. 나머지 반의 미러 파우더를 보여드릴게요. 퍼펙트 탑젤을 일단 다 깔겠습니다. 깐 다음에 절반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30초 큐어링. 가루가 날리니까 물티슈를 깔아주세요. 팁을 사용하셔도 되고, 손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빡빡빡빡. 보이시나요? 미러 파우더를 한 느낌과 그냥 펄을 바른 느낌? 큰 뜻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미러 파우더가 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해요. 퍼펙트 탑젤을 다시 한번 얇게 깔아주세요.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제 글루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이블링 네일에서 하는 이지 글루, 이 아이가 저희 최애템입니다. 이 아이는 사실은 그 오버레이를 하지 않아도 잘 붙어 있는 글루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오버레이 하긴 하는데 정말 잘안 떨어지고, 이 아이를 아는 순간부터 계속 사용해 왔어요. 얘를 얇게 바르고, 크게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화이트 스톤도 붙여주고, 12시가 넘어서 화면이 어두울까봐 걱정이긴 한데, 이렇게 꾸며주었어요,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예쁘게 해야 조개가 예쁘게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예쁘게 할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리어 젤은 너무 무르니까 빌더 젤을, 연장용 젤을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 클리어 젤을 사용하더라도 점성이 좀 단단한, 그런 무르지 않는 젤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이 점도가 무르냐 무르지 않냐는 어떻게 하냐면, 점도가 무른 젤은, 이렇게 폴리시 젤은, 그리고 이 똑같은 투명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죠? 퍼지는 게 틀리죠? 이렇게 퍼지는 게 틀립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세웠을 때, 빨리 내려가라고. 이 아이는 이렇게 끝이 망울져 있지만, 이 아이는 탱탱하게 이렇게 있죠? 요게 바로 점도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점도가 있는 아이를 사용해서 이런 조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필붓을 가로로 세워서 얇게 포 뜨듯이 이렇게 푹 떠줍니다. 떠면 이렇게 질 나오죠? 얘를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망울이 지죠? 그럼 이렇게 물방울이 안 예쁘게 져 있잖아요. 안 예쁘게 진 아이를 세워줍니다. 붓을. 그러면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렇지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빌더 젤이고 점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드시는 물방울이 나올 때까지 계셔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끄어주시면 됩니다. 끝을 대고 이렇게 천천히 끝을 당겨주세요.
그리고는 잽싸게 구워줍니다. 이거 빨리 구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퍼지지 않거든요. 최대한 빨리 구워주셔야 됩니다. 떠서 돌리고. 많이 떠도 괜찮아요. 많이 뜨면 한 번만 해도 하거나 두 번만 할 수도 있거든요. 얘를. 많이 뜨면 이렇게 한 번만에 끝나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푹 떠서 이렇게 하는 편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조금씩 떠서 이렇게 크게 떠서 세웁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고 천천히 이렇게요. 홀수로 5개 내지 7개 이렇게 끊어주고 세워줘서 예쁘게 물빨이 맺히면 이 아이 너무 작으니까 이 아이 한번더 이렇게 얘를 빨리 구우셔야 돼요. 이 아이를 없애고 다시 할까 하다가 이렇게 바로 안 구우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놔뒀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이 아이, 새 아이가 탱탱하면 나머지 아이들을 좀 작아도 괜찮고 덜 예쁘게 나와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 더 예쁘게 되는 거죠. 끝이 아무래도 뽀뽀하게 빠지는 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또 보여주다가 퍼질라. 길더 젤이나 클리어 젤로 이 큐빅 사이사이를 묶은 다음에 퍼펙트 탑젤로 큐빅은 다 덮고 세필붓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사이드를 쓸어서 굴곡을 좀더 나게끔 하고 아링 큐어링.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쁜가요? 이 아이는 실패했고 요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요즘에 너무 좋아하시는 조개 가리비 넬이었습니다. 발톱이 좀 작으신 분은 5개를 하고 발톱이 좀 크신 분은 7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크게 5개, 작게 7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펄을 까시거나 미러 펄도 하셔도 되고 좀 다른 색깔, 파스텔 계열 색깔은 어떤 색이든 다잘 어울리는 아트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니까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탑젤이고 빌더젤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지젤리 베이스 젤을 이게 지젤리 베이스 젤입니다.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젤은 지금 떨어뜨린 지 5초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흘러내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젤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거든요. 그게 왜 당연한 말을 하냐고요. 젤의 제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유지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손톱에 완벽하게 발랐지만 젤은 흐르기 때문에 방심하시면 제가 바른 형태 그대로 있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젤은 액체니까요. 그러니까 젤은 흐르는 거죠. 꾸덕한 제형이 아닌 이상은 보통 빌더 젤 아닌 이상은 흐르거든요. 젤을 바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대로 유지시키려면 빨리 굽는 게 유리하시겠죠. 근데 빨리 안 굽고 이렇게 너무 천천히 바르게 되면 젤이 원하는 대로 발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칼라 젤은 좀 천천히 발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젤이 베이스 젤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건 유지력 얘기인데 제가 젤을 많이도 바르면 안 되고 작게도 바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만약에 젤을 많이 바르게 되면 또 젤이 이렇게 흐르겠죠. 양이 많으면. 그러면 또 손톱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경우죠. 저는 분명히 안 묻게 발랐는데
손님이 손을 구워서 나와보니까 묻어있거나, 그러니까 유지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고, 또 젤을 작게 바르게 되면 그 경우도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여긴 여기까지. 조개 영상에 유지력 얘기를 너무 길게 한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고, 그러면 셀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이 액체를, 이 묽은 액체를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데요. 저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바르는데. 이러시면 그냥 한 손가락 바르고, 굽고, 또한 손가락 바르고, 셉셉 굽고, 그렇게 셀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다 바르고 굽는 것보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 외에도 팁은 많은데, 영상을 잘못 만들어서. 젤은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야 될게 많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렸습니다. 히든 꿀팁이죠. 이거는 조개 네일 아트인데 베이스 젤가 유지되게 돼서 설명하는 동안 여기 보이시죠? 이 젤리 베이스 젤 이쪽 퍼펙트 탑 젤, 하모니 빌더 젤이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걸 가장 늦게 발랐는데도 이게 흘러내렸죠.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모니 젤을 많이 쓰는데 제가 쓰는 하모니 젤은 약간 꾸덕한 편이에요. 흘러내리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게 편해요. 근데 이 젤이 그렇게 안 좋냐? 묽은 젤이 젤이 안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존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하모니 젤이었네요. 그래도 다른 젤이 베이스 젤을 다 써보긴 써봐요. 나오면. 결국 그러다 다시 컴백하는 이렇게 보시면 안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아리비 네일 할때 제일 중요한 꿀팁은 빨리 구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방울을 만들어서 구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트를 하실 때 젤은 액체라는 거, 흐른다는 거, 그 젤의 제형을 이용해서 젤이 흐르는 거를 컨트롤해서 아트를 하실 수도 있고, 젤을 오히려 흐르게 방치를 해서 마블이나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뭔가 좀 강의하는, 잔소리하는 기분이. 가리비 내리었지만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히든 꿀팁 하나 던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내일이었습니다. 네, 안녕.